안녕하세요. 직사TV입니다. 아이고, 예. 동영상을 너무 안 올려가지고, 예, 오늘 전화 받았는데, 저, 구독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저, 커브 형상을 보는 걸할 텐데요. 네. 요렇게 커브가 하나 있어요. 예. 요건 돼 있는 거니까 제가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들어야겠네. 확인. 너, 왜 자꾸 에러 같으냐? 지우고. CAD 요소 생성. 요렇게 컨트롤 누르고 해서 3D 커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D 커브. 3차원 커브. 3D 커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 공차는 저희 커브 때 많이 배우세요. 그래서 여기 1부터 100까지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하면 뭐 1부터 두 개만 합시다. 두 개만. 1부터 50, 51. 예. 그래서 공차가 요거 가기 전에, 요거 가기 전에 이거를 제가 왜 하냐면 윤곽도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윤곽도가 이렇게 있고 공차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0.1에서 0.2 뒤에 데이터 붙는다. A, B, C. 요런 공차. 네. 그래서 요번에는 요번 예를 들어서 공차 2에서 4다. 그러면은 여기에 섹션 포 섹션 섹션 A 투뭐 B 그래서 얘가 이제 포인트 1번에서 얘는 포인트 100번 뭐 요런 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여기가 섹션 A B에서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얼라인먼트가 잡혀 있는 상태 ABC라는 가정하에 2에서 4까지 가니까 항공차는 마이너스 1, 항공차 1, 얘는 마이너스 2,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맞는 걸까요? 내가 해놓고 이렇게 딱딱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예, 끊어지는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이제 아이고, 얘가 요렇게 이제 2에서 점점점 커져가지고 4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면 공차 세그먼트 생성, 수학적 기능, 시약점 1번에서 100번까지 항공차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로 가고 1에서 2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2니까는 윤곽도 2, 얘는 윤곽도 4가 되겠죠. 대체하겠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늘어나죠. 요게 이제 수학적인 용어가 있던데, 인터폴레이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인터폴레이션. 수치 보관. 그러면은 얘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표가 안 나나요? 선형 변화로 해도 되고 모든 변화 이게 근데 제가 컨트롤 하기가 좋더라. 예, 그래서 항공차는 오케이 마이너스 0.1 0.1 한뭐50 그래 마이너스 아 이건 5번가 120 아우 이상한 공차가 됐습니다. 네, 어이 되게 멋진 그림인데, 예. 점점 이제 공차가 커지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예. 아무튼 요거 제 설정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예.